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야. 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좋은 제품들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아웃도어 웍스와 짱캠핑이 콜라보를 하면서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가격들도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소문이 난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추가로 할인율이 더 들어가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동구매는 12월 27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연말 특가로 진행되어 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웃도어 웍스의 원액션 테이블입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색상은 카키, 베이지, 그리고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색상이 되게 예쁘게 돼 있어. 이 카키도 부담스럽지 않은 카키, 그리고 베이지색도 굉장히 예쁜 베이지, 블랙은 뭐 말해 보여요. 엄청 이쁩니다, 블랙도. 그래서 일단 요거 설치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들다 보니까 가방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니까 하드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부터 한번 먼저 설명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탄색을 좋아해서 이제 베이지를 제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걸 열어주면, 야, 색상 진짜 이쁘다. 와, 색깔 진짜 이쁜데? 야, 진짜 이뻐요. 야, 일단은 상판이 되게 두껍다. 아, 이게 바로 느껴집니다. 두꺼운 상판이다. 이게 바로 느껴지고요. 풀키트가 들어있고요. 요거를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기 뭐하니까, 원액션이니까 뭐 바로 이렇게 딸깍? 이렇게 펼쳐주고. 미쳤는데? 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아! 가방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방이 지금 굉장히 두꺼운 하드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재질이고요. 전달이 될까요? 이렇게 제가 소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자, 이 제품이고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소리를 들려드리면. 야, 이거 지금 안에 재질도 부드러워서 이제 뭐 상처 나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드 케이스로 딱딱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거에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이 가방 진짜 좋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한번 볼게요. 상판이 일단 두껍다. 그리고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파쇄석 바닥 위에 있는데도 사실 이렇게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야, 흔들림이 거의 없고, 지금 옆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시에라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걸어둘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액션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주면은 딸깍 소리 나거든요. 여기도 딸깍 소리 났죠. 이 소리 나고 그냥 요거 이렇게 펼쳐주고 이렇게 펼쳐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설치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설치 땡. 이거 너무 좋은데 사실. 와, 이런 거 사실 저가의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근데 그런 제품들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8만 원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한 3-4만 원대. 거의 절반 가격이긴 해요. 테이블 사실 이거 흔들리거나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테이블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품은 제가 느끼기도 상판이 두껍고 흔들림도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가의 제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인데 일단 가방 저가형이잖아요. 가방 주는 게 어딥니까? 굉장히 감사하죠. 저가의 제품답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느끼기에도 이거보다는 확실히 얇다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지는 게 이게 유격이 굉장히 좀 있네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물론 이것도 높낮이 조절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더 보시죠. 보이시죠? 이거 차이를 느껴보셔야겠다. 그러니까 둘 다 딱 박을게요. 딱 박고, 둘 다 딱 박았어요, 지금. 둘 다 딱 박았어요. 네. 박으면서도 사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좀 민망하네. 자. 보이시나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흔들림 자체가 다릅니다. 예. 한 손가락으로 눌러볼게요. 한 손가락으로 눌러서 지금 해볼게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잘 넣고.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와 이 정도. 이 정도와 이 정도. 흔들림 차이가 워낙 심하네요. 이 제품 사이즈 말씀드리면은 이 가로가 60cm예요. 여기가 40cm. 자, 그리고 이 높이가 40cm.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도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러면 높이 조절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눈금을 표시해 두셨어요. 똑같은 높이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40이라 그랬는데 한 6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 가지고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카키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설치가 굉장히 쉽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고,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 저가의 그런 제품 말고 이렇게 또 유명한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이랑 비교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딸깍소리 이렇게 펼쳐 주시고 요 옆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검정도 놓을게요. 블랙 센터지. 제가 실물은 처음 봤는데 너무 괜찮은 테이블이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되게 만족하네요, 이거. 좋은데, 이거. 왜 그렇게 좋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저가의 제품은 이 상판 두께가 1.7T에서 2T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웃도어 웍스의 이 제품은 2.8T예요. 그래서 두께가 상당히 좋은 흔들림 없는 원액션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3중 코팅을 했대요. 상판 특수 파우더 코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글자를 보시면 지금 글자도 음각 코팅을 했어요. 음각 공정을 한 겁니다. 이 안에가 지금 다 파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파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여기다 코팅을 하거나 도색을 하면 이거 사용하면 다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각 공정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안 벗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판 두께 보시면 상판 두께도 2.8T라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두께가 좀 느껴지시죠? 실물로 보시면은 굉장히 요거는 좀 예쁜 검정이에요. 검정도 뭐 검정을 예쁜 검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코팅이 되어 있다 느낌도 나고요. 요거는 이제 코팅이 안 돼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 코팅이 벗겨짐이나 이런 게 적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감이 사실 화면상으로 좀 표현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쁜 그런 카고고, 이것도 검정 코팅되어 있는 검정, 요것도 베이지 색상, 굉장히 예쁜 베이지 색상인데 표현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원액션 테이블은 사실 요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고정 클립이 있어가지고 클립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를 연결해서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확장을 할수록 견고함이나 이런 안전성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툴키트 있잖아요. 툴키트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두 테이블을 연결하는 연결 브라켓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브라켓 연결 한번 해볼게요. 볼트 너트 형식이라서 그냥 너무 간단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일자로 이렇게 좀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연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 이런 브라켓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볼트 너트만 조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빼가지고 이거 넣고, 빼가지고 넣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면을 이렇게 그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일자로 무한으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 개를 사용하시면 그렇게 여러 가지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진짜 미니멀 캠핑 다니기 때 좀 간단하게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IGT 하나 요리용으로 하나 사용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이드 테이블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서 메인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테이블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81,000원에 지금 소비자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짱캠핑 단독으로 이번에 10% 할인해서 72,900원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보고 괜찮으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만족하는 그런 테이블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롯대입니다. 아웃도어 웍스의 울프 앤 마운틴 화롯대라고 하고요. 구성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성품은 요건 밑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옆판, 요거는 재받침대,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옆판 사이드, 그리고 오덕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방, 그리고 장갑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굉장히 쉬워요. 자, 설치는 요 밑판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사이드 보면은 여기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 부분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 옆판, 옆판은 한쪽은 울프예요. 늑대 모양을 한쪽에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다른 한쪽도 여기에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재받침 올려주시면 됩니다. 재받침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재받침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하면 다 된 거고요. 여 위에 오덕을 8개나 주셨어요. 보통 많은 게 한 4개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덕을 8개를 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8. 자, 이렇게 꽂아서 오덕으로도 사용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8개가 꽂히니까. 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웃도어웍스의 울프앤마운틴 이 사각 화로대는 장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가격이에요, 가격. 비슷한 화로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각형 끼고 옆에 메쉬망 되어 있고 이런 화로대가 굉장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대부분 한 10만원에서 좀 비싸게는 17만원대까지 형성된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 화로대는 88,000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제품들 비교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오덕을 8개나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정적인 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8개를 다 올리게 되면 장작 넣기가 힘들어요. 한 5개 정도 올리고 여기다 장작 꽂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한 4개 정도 올리고 4개 정도 하고 장작 넣으면서 조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덕 철판도 굉장히 두껍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재받침대 있잖아요. 재받침대가 얇으면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이거 제가 어저께 장작 두 망을 태운 그런 재받침대입니다. 정말 열변형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두껍다. 아, 막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 재받침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불꽃 옆에 사방에서 양옆에 메쉬고 한쪽은 울프 그리고 한쪽은 마운틴 이렇게 해서 사면에서 불멍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재받침대도 굉장히 두껍다. 고강도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열변형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용한 건데도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먼저 사용을 한 다음에 리뷰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변형 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요것도 사실 굉장히 또 마음에 들어서 요것도 당분간 제 영상에서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참 좋네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88,000원에서 10% 할인된 그런 금액 79,2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로대도 그렇고 원액션 테이블도 그렇고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입니다.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이번 짱캠핑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10%의 할인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혹시 원액션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화로대 필요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짱캠핑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